형 마방텐 가는 건 어때요? 란드인 간 다음에 마방텐만 갈 거예요. 어 얘는 벤시를 가는 거보다 얘는 정령 영상 가는 게 나아. 얘는 어차피 앞에서 막 그냥 이니시를 당해도 밀고 들어가는 불도저 같은 캐릭이 됐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정령 영상 가는 게 나아. 진짜 잘 큰 라이너들은 벤시보다 정령 영상이 더 좋아. 진짜 잘 큰 정글러는 몸빵하고 공 다 되기 때문에 벤시 가야 돼요. 벤시가 된다고? 나도 동의한다. 벤시 가야지. 님 모습 보여드림. 저 여기 있음. 님 궁스샘. 님 못 가 너 집에. 슈퍼 폭 때리니까. 핫 피하고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짜식이. 짜식이? 짜식이 지금. 짜식. 그렇지. 오케이. 오케이 나이스. 억제기까지. 처치했습니다. 여기서 끝내버릴 수도 있겠는 걸 이거?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. 좋아 여기서 끝내버리자. 바로 끝내버리자. 저 애들이 다 어디 갔냐 이렇게 없냐 이렇게 애들이. 오케이. 아하 아깝네. 이거 지금 밀자. 오케이 나한테 왔다. 마무리하고 적을 처치했습니다. 좋아 여기서 농성하다가 끝내자. 나이스 됐다. 아 유튜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제가 벌써 이렇게 빠르게 끝날지 모르고 제가 이렇게 잘할지 몰랐거든요. 1분 39초 녹화되는 상황인데요. 아 2편 1분 40초지만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시간 좀 끌어볼게요. 제가 죄송해요. 시간 좀 끌어볼게요. 시간 좀 끌어볼게요. 많은 분들이 이렇게 1분 막 52초짜리 2편 올리면 돈 벌라는 개수작 아니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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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승급 전자격으로 얻었네. 어 저의 몬스터 챔프를 소개합니다. 많이들 궁금하셨죠? 유튜브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을 텐데요. 아이! 빠삐형님께서 너무 궁금해요. 빨리 보여주세요 하시며 별풍선 100개를 감사합니다.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저의 몬스터 1챔프를 공개하겠습니다. 이거 왜 안 나오냐? 짧은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요청을 보내셨습니다.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주세요. 이렇게 라이어 코리아 사이트가 안 될 때는 바로 포우라는 사이트가 있죠. 바로 포우에 가서 종합을 누릅니다. 종합 격투기 아시죠? 그 종합입니다. 가시면 모스트 1캐릭 리신 48판 2.58의 KDA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제이드 두 번째 모스트 캐릭인데요. 1.84의 KDA 보유하고 있습니다. 차코 세 번째 모스트 2.08, 니달리 2.29 가장 많은 가장 수려한 KDA를 내고 있는 건 바로 맨 상위 줄에 파란색 3.00부터 이 파란색이 글자가 바뀌는데요. 파란색 3.00 앨리스 구독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직스 아 미드라이너 중에서 요즘에 많은 좋은 움직임과 좋은 무비를 보여주고 있는 직스 3.57의 놀라운 KDA 보유하고 있습니다. 더 높은 게 있죠. 바로 피드스틱입니다. 다섯 판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8.8, 3.6, 8.4로 4.78의 완벽한 KDA를 보유하고 있는 피드스틱. 나이스한 캐릭입니다.